선생님, 그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신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우리가 이제 보통 내방자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떨 때는 조상점을 보고요. 어떨 때는 내가 신점을 보기도 하고, 이게 다 신점이라고는 통틀어서 신점인데, 어떻게 보면 조상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조상을 실어서 점사를 보시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가 쌀을 던지면서 점사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, 보통 이제 조상을 훑어놓는 점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집안은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, 이 집안,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점사를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이 집안의 뼈대를 보고, 줄력을 보고,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풀어가야지 이 사람이 인생이 조금 더 풀리는가, 이거를 조금 보는 것 같고, 우리가 신년운세를 볼 때는 12달의 운을 보는 거거든요. 신년운세는. 그래서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신년운세 12달 운세 본다는 거는 1년 12달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, 어느 달에는 애군이 껴있고, 어느 달에는 사고수가 있는지 없는지, 그 다음에 어느 달에는 운수가 터져서 어떻게 사업이 잘 되는지, 이런 점사도 점상에 앉아서, 내방자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은 이분한테 조상님이 실리셔서 내가 점을 내리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삼천전환 육천진 중에 성수님이 내리셔서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하고 있는지, 이거를 구분하기까지는 제자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점사는 아니거든요. 사람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다는 거, 성씨마다. 그래서 저 같은 건 집안을 조금 훑는 점사, 그 다음에 그런 점사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